스카우트 시즌2 드디어 오늘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상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자 안에는 단 한 명에게만 비행기가 들어있고요. 비행기가 들어있는 친구가 오늘의 최종 합격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열어주세요! 꿈의 기업이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꿈의 기업을 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맥스라를 꼭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밑상궁지인 정호연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보다 다르게 업무 적응을 해서 성과를 높이 올릴 것을 자신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선배님들이 저에게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싶게 자격증도 따서 회사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꿈의 기업의 날개가 될 미래의 엔지니어 이홍재입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꿈의 기업에 입사해서도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그런 사원이 되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열어주세요! 최고의 품질 엔지니어로 성장할 최종 우승자는 누굴까요? 네, 오늘의 최종 합격자는 이홍재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홍재 학생은 처음 발표 때부터 자기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끝없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특히 리벳 작업이나 도면 해설부터 조립하는 데 과정까지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고 실제의 형상하고 똑같이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재 학생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KBS